대한민국은 국내 주최 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했습니다. 2부에서는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구체적인 건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지어진 게 고리 1호 네. 원자로죠? 네.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리 1호기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이제 도입한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예. 기술은 전혀 없었으니까 100% 이제 웨스팅하우스 건설 기술로 이제 도입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턴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 지어주고 자동차로 치면 키를 주면 키만 돌리는 게 이제 턴키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뭐 건설 회사 인력도 없고 일천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선정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웨스팅하우스가 굉장히 많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웨스팅하우스가 굉장히 미국 내에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단국이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을 주지 않을 많은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줄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발전소 건설을 합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모를 겪었다고 이제 선배들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컨대 웨스팅하우스 엔지니어들이 한국산 배추는 똥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 그럼 이제 수입해다가 드리고 그다음에 아이고 한국산 물 못 먹겠다. 그러면 프랑스산 에비앙.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제 요즘 이제 그 1세대 원자력인들이 이제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했었고 놓고 이제 국산화를 하고 난 이후에 참 지금으로 보면 아무 기술도 아닌 것들한테 예. 우리가 너무 많은 이제 대접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그게 어떤 기술을 못 가진 나라가 서러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턴키 방식으로 하던 걸 갖다 이제 그 일을 부득부득 가른 거죠. 국산화하자. 예. 예,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엔지니어 차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도 원자력을 통해서 연관 산업을 다 발전시키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이 추진을 하죠. 이때 예. 이제 제일 눈에 보이는 것이 한국중공업입니다. 예. 지금 이제 창원에 이제 있는 두산중공업의 전신이 예. 한국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공사였다가 이제 기술력이 이제 어느 정도 도달하고 나니까 이제 민영화가 된 거죠. 예. 두산중공업에 팔린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무튼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중공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은 굉장히 무거운 쇳덩어리들을 이제 옮겨야 되는 게 중공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항구랑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뭐 중공업을 진다 그러면 성토를 한 다음에 항구 만드는 일이 제일 먼저 있는 예. 일입니다. 그게 아마 지금 어떤 어떤 환경 단체들이 막 반대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거 못 짓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 아주 역사죠. 근데 그때 이제 항공국 중공업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국산화를 하면서 한국 중공업이 이제 실력을 쌓은 거죠. 예. 그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이 됐는데 우리는 두산중공업이 그냥 맥주 만들던 회사에서 어느 날 이제 변신을 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997년도에 캐나다에서 중국의 원자로를 수출을 합니다. 예. 그때 부품들은 다 두산중공업에서 공급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또 웨스팅하우스가 중국에다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수출했을 때도 주요 부품을 다 두산중공업에서 공급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그 웨스팅하우스의 인정을 받은 거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 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네.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짓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원자로나 이런 거다 두산중공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사실 두산중공업은 세계 중공업이지 우리나라의 중공업이라고 볼수 없고, 그래서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이 그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꾸준히 짓는 것,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짓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살아 있으면은 우린 간다. 근데 불행히도 이 시기에 둘다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저 저기 탈원전 정책 때문에 멈춰 있고,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내 4기를 짓고 있다가 공기 지연을 한 5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바가 이제 못 하겠다 그러고 매각해 버리고, 그래서 이제 도시 그 캐나다의 헤지펀드 회사에 팔려 버렸고, 그래서 이제 양쪽이 다 어려우면서 갑자기 두산중공업이 그 메이저 클라이언트 두 명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기술력 차원에서는 굉장히 높고요. 아마도 그 두산중공업 망하면 이제 주워 먹으려는 나라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뺏기면 안될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술 기반을 이제 키워나갔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라는 것들을, 아, 두산중공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일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자동차도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게 아니고 협력사에서 부품들을 다 갖다가 만드는 예, 것처럼 그렇죠. 두산중공업도 협력사가 한 2,00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 협력사는 한 800개 정도 되는데, 두산이 어려워지면 그거보다 몇년 전에 800개 업체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죠. 아이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발주했던 것들도 돈이 없으니까 직접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국격의 향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품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격 기술이라는 걸 우주 기술하고 원자력 기술을 국격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주 기술이 있다고 해서 당장 돈이 되지 않습니다. 또 무슨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돈 벌어올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핵무기 수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품격을 결정하는 건데, 우리 쉽게 말하면 북한은 딱그두 가지 기술만 집중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네, 원자력과 로켓을. 로켓. 예. 뭐 이런 것, 그래서 국격이 원자력을 함으로써 이저 나라는 원자력을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나라구나 하는 인식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아주 그 서류가 아주 굉장히 서류의 공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품질 보증 뭐 여러 단계의 서류가 무지하게 많고요. 그러니까 실은 원자력 발전소에 어떤 문제 생기면 그거 설계한 사람, 그거 제조한 사람, 그거 수리한 사람까지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실명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돼 있었던 거고요. 그런 서류를 보관하는 빌딩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예. 가면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전혀 뭐 밑바닥에서 있던 엔지니어링이 발전됐고요. 또 재미난 건어 이제 그 월성 1호기, 지금 이제 그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예. 받았던 월성 1호기가 사실은 그 핵무기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로부터 이제 울진 1, 2호기를 도입을 하는데, 이때는 아니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한두 가지 노형에 집중을 해야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느냐. 근데 그 당시에 우리의 절박한 문제가 뭐냐면 유엔 가입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유엔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해주면 그 투표들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사용됐다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들 있죠. 1979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TMI 사고가 났었는데,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원자로 심의 절반이 녹았습니다. 근데
밖에 경남용기 빌딩이 튼튼하니까 예. 안에서는 막뭐 열도 나고 막 했겠죠. 근데 방사선 누출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뭐 죽은 사람 없고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랑 똑같은 이제 가압경수로형입니다. 아, 그럼 이게 미국에 있었으니까 이것도 뭐그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그렇죠. 예. 했던 거. 아, 그럼 그다음에 이제 가압경수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한동안 안 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기술력이 이제 없어지죠. 예. 체르노빌 4호기, 예. 러시아에서도 체르노빌 4호기 이제 1986년도에 사고가 났죠. 막 방사선 누출도 많았고, 초창기에 한 28명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0년 동안 15명이 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총 43명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뭐 후쿠시마 기억하시면 동일본 대지진에서 쓰나미 때문에 한 3만 명 돌아가셨죠. 예. 근데 방사선 사고로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쓰나미로 돌아가신 3만 명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기억을 많이 해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뭔가 뭔가 좀그 눈을 가리고 있는 뭔가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체르노빌 사고도 다시 3명 죽었다 그러면 거짓말을 그래요. 그 몇십만 명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 기록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 떠드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아주 처참한 사고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그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43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저건 거짓말이다. 저건 원자력 마피아가 또 거짓말하는 거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 그 마피아의 예. 일원이신가요? 구글에서 예. UNSCEAR, UNSCEAR. 언스퀘어라는 건데 거기가 이제 UN 과학기술조사위원회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UNSCEAR 하시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TMI2 아니면 체르노빌 이런 걸 쓰시면 거기서 쓴 보고서를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공식 보고서입니다. UN에서 만든 공식 보고서고. 근데 이제 요런 그 3대 사고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안 알려진 부분들도 있고 뭐 알려진 부분들도 있고 영향을 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체르노빌의 경우에는 4개, 1, 2, 3, 4호기가 있었는데 사고가 난건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일반인 대부분이 그럼 1, 2, 3호기는 어떻게 됐을까? 계속 가동했습니다. 바람이 들어가서 운전도 하고 보수도 하고 계속 가동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단 얘기네요, 그러니까 또. 방사선이 많이 나갔는데도 정화하고 그리고 예. 바람이 들어가서 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아주 드물지만 한번 나면 끝장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는데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끝장 안 났고 그 나라들도 원자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많이 이제 과장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거짓이죠. 네, 거짓이죠. 오히려 그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될 비용들이 굉장히 커진 거죠. 이거는 제가 볼땐 죄악입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이게는 뭐 다복했다거나 할까 이런 건데 이게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면 과연 우리나라가 이뤘던 한강의 기적을 이뤘을 것이냐? 그건 굉장히 그 시기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TMI 2호기 사고가 나면서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고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석유 파동이랑 겹치면서 이후부터 이제 에너지 절약 운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에서 자동차는 8000cc가 기본이었는데 2000cc짜리 이제 일본 차들이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도 다 가전제품도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지어놓은 발전소들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지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 생긴 거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회사들이 일감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그 기술 이전을 약속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다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이전을 게을리했거나 아니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기술을 받을 만한 수준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 이전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랑 같이 하면서 이제 원전 국산화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이제 그 미국에 파견돼가지고 기술 배우고 했었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이 그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없는 나라가 갑자기 이제 국산화를 할수 있는 나라가 됐고 또 그거를 이제 우리 한국형 표준형 원전을 12기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12기를 지은 게뭐 대단한 거냐 하는데 그 우주 기술과 원자력 기술이 좀 특징이 그겁니다. 뭐 우리 핸드폰, 모바일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설계해 놓으면 뭐만 개, 10만 개씩 만들죠. 근데 인공위성은 한 개, 두개 만들고 끝나거든요. 이렇게 설계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많이 안 지어요. 근데 12기 지었다 그러면은 이게 대박 상품이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고시기에 잘 맞아가지고 미국 기술을 전수를 받고 국산화를 빨리 하고 쉽게 하고 했었던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시기가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발전하던 시기죠. 지금 100만 불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돈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절에는 우리 수출 목표였습니다. 그쵸, 예.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원자력뿐만 아니라 석탄이나 다른 것들도 같이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오늘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는 사람인데 이거 설계 끝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먹을거리가 없다 하는 것과 내년에는 다음 거 지면 설계하면 된다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이 인력군들이 고르게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 설계하는 인력, 뭐 감리하는 인력, 건설하는 인력, 뭐 전기 개장하는 인력, 뭐 시운전하는 인력까지 다 골고루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UAE에 원자력 발전소 수출할 때 지금 웨스팅하우스나 프라마톰이 제시했던 가격의 반이었습니다. 근데 반인데 그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덤핑 수출한 거 아니냐? 근데 그때 건설에 참여했었던 회사들이나 두산중공업이나 이렇게 중공이 우리나라에 지었을 때보다 더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질 때는 오히려 한 수원이 그냥 야박하게 잘라가지고 이제 간신히 뭐 이윤을 많이 못 남겼는데 이제 수출할 땐 굉장히 이윤을 많이 남겼다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이제 거기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 건데 2009년도에 UAE 수출하기 직전에 같은 2009년도에 요르단에다 우리가 연구용 원자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수출할 수 있는 나라보다 연구용 원자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연구용 원자로랑 원자로를 동시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들이 보여졌고, 그다음 수출은 이게 처음이었었나요? 그렇죠. 아, 아주 정말 이게 역사적인 그렇죠. 근데 이제 역사적인 못 믿은 일이네요. 거죠. 아, 저 나라가 과연 이제 덤핑 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뭐잘 수출 건설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뭐 음해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리고 UAE라는 나라는 원자력 기술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이제 돈 주고 사와서 규제 기관에다가 투입을 했고 그분들이 어떤 이러저러한 감정들도 많고 해서 이제 우리 심사를 할때 굉장히 까다롭게 봤죠. 그래서 이제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제 봤죠. 이제 저희도 학교에서도 이제 논문 내면은 아는 사람이면 좀 쉽게 봐주지만 처음 본 친구 같은 거 굉장히 세게 보잖아요. 모든 기준을 다 적용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APR 1400이라는 것이 UAE에 수출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준에 의한 까다로운 검토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허가를 받는다는 게 일반인들은 냈는데
허가를 못 받았다. 끝. 이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냈는데 질문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했느냐? 이거 실험해 봤느냐? 뭐 이제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합니다. 그래갖고 규제 기간이 만족할 때까지, 오케이 할 때까지 가면 허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나오는데 얼마나 허가가 빨리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의 문제죠. 근데 허가를 받고 발전소를 제 시간에 졌어요. 근데 이게 근데 발전소를 제시간에 짓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많이 어마어마한 거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그게 설명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가 그 핀란드의 올킬루오토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었는데 10년 딜레이 됐어요. 10년이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에 보통 10년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업자라면 파산했겠네요.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10년 동안 한 푼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전기값이 나오면서 조금씩 그걸 갚아가지고 60년 동안 갚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이 늘어지면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건설 비용이. 그래서 이제 적기 건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프랑스 회사가 10년을 딜레이 시켰어요.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다 지금 자국에서 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5년 딜레이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초보자가 가서 제 시간에 지었어요. 돈도 더안 달래고 버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UAE에 그 건설을 하는 걸 보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 세계에서 놀란 거죠. 아, 한국이구나. 이거 사실은 정말 쾌거네요. 잠깐 뉴스에 나왔다가 없어졌는데 그 이제 영국에서는 그 탄소 중립을 하면서 영국이 이제 풍력 자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을 하다가 바람이 안불 때는 이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소로 공급을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예비전력 발전소도 이산화탄소를 내지 않는 발전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풍력을 가고 백업으로 원자력을 가져가는 게 이제 영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신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2003년도에 처음으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2003년도에 영국이 우리나라는 예비발전소로 원자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에 프랑스 회사도 들어가서 부지 잡고 원자력발전소 지을 준비를 하고 일본 도시바도 가서 원자력발전소 지을 준비라고 땅도 사고 히다치라는 일본 회사도 들어가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영국이 비덥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에너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를 사고 싶어서. 물론 이 정권 전의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그 우리나라가 UAE에다가 원자력발전소를 제시간에 졌던 건 굉장한 뉴스였고요. 또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UAE에서 규제를 담당했었던 총책임자가 영국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 거예요. 아, 이거 그러셨겠네요. 믿을만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 저의 꿈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24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산업이 이제 그 발전을 하니까 제조업을 좀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를 더 많이 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후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고 그거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원자력이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한 100기 정도를 우리나라가 가서 지어주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운전을 해주면 기후온난화에도 기여를 엄청나게 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데도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UAE에다가 4기 수출했을 때 100조 원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수출한 거한 20조 원.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부품이나 해결료를 조달한 비용이 또한 20조 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서 운전해주고 서비스 제공해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60조 원 정도 해서 운전 비용이 훨씬 더 높네요. 그럼요, 60년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UAE랑 인연을 맺어놓으면
100년 동안 친구입니다. 예. 100년 동안 계속 서로 주고받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기에 100조 원을 바라봤는데, 예. 100기면 얼마겠느냐. 아. 그럼 제가 볼 때는 감히 말씀드리면 삼성보다 원자력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 어떤 한 나라의 수출 품목 하나를, 똘똘한 수출 품목 하나를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네. 지금 그 원자력이 좀 실기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주셨던 그 영국은 어떻게 됐나요? 영국 프로젝트는? 영국은 지금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원래는 미국 회사였지만 도시바한테 팔렸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 두산중공업도 웨스팅하우스를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바가 회비값을 주는 바람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샀습니다. 근데 그 살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를 하게 되면 그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권까지를 우리가 다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워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도시바가 그걸 했는데 그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5년 딜레이를 시키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바가 결국은 웨스팅하우스를 그 캐나다 헤지펀드로 팔아버리고, 도시바는 이제 원자력을 안 하겠다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영국에서 땅 사놨던 것들이 이제 그 애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도시바가 그 땅과 사업권을 한전에다가 매각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전을 삼았었는데, 우리나라가 좀 미적거렸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놓친 상태입니다. 아이고. 히다치도 아직 착수 못하고 있고요. 예. 지금 프랑스 회사는 지금 그 이미 협상을 굉장히 많이 해서 1메가와트당 96파운드 정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전력산업을 민영화했기 때문에 내 돈으로 발전소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전기값을 받아서 그 값을 받는 방식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회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고 그럼 1메가와트당 96파운드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게 예. 굉장히 큰게 영국 내 현지 가격이 30파운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배 준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줘서라도 이산화탄소 절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 북해 유전이 이제 고갈돼서 더 이상 LNG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그런데 그 프랑스 회사가 아직도 건설에 착수를 못하고 지금 개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답답한 거죠. 아, 한국이 지었으면 벌써 졌겠다. 그러게요. 예. 예. 했고, 저는 거꾸로 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거꾸로 선제적으로, 야, 우리는 50파운드만 받겠다. 발전소가 싸니까 우린 할수 있거든요. 우리 50파운드만 받을 테니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짓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뭐, 일단 우리가 기술력을 잃지 않는다면, 기회는 언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저는 이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가슴이 엄청 막 설레기까지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이게 완전히 거의 100% 국산화를 이룬 거잖아요. 거의 100%인 거예요? 아니면 100% 국산화인 거예요? 그것을 거의 100%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는 교역을 통해서 전문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 쓰는 부품을 위해서 거기까지 국산화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오는 게 싸니까. 근데 예컨대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전략 품목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라도 국산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오프 더 쉘프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반에서 그냥 사올 수 있는 아이템을 오프 더 쉘프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오프 더 쉘프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다 국산화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사실상 100%인 거죠. 아, 이게 진짜 원전 산업의 쾌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UAE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렇게 공기에 맞춰서 이게 또 이렇게 수용한 경험이 있고,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듣기로는 또 많은 해외 많은 국가들이 또 한국 원전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안전성 요 문제는 다음 네. 예, 요거는 저희가 3부에서 네.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